어서오세요 어머니. 안녕하세요. 빠지고 겹네.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셔서 그게 아니고 세상은 다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, 그죠? 내가 이제 고인 대신 백남봉 선생님이 원면시도 한번 하고 우리 이제 준비하고 바로 이제 여기 다 뒤에 오셨어요. 우리 이제 드로트 우리 신동 가수 박서진 군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 잠시 시키라고 제가 이제 노래 한 곡만 더 인사드리고 그. 사는 게 뭐 있어? 그거 한번 줘봐요. 인생 뭐 있어? 끝도 없어. 진짜로 돈 많은 정재욱 씨도 하늘 갈 땐 고구마 하나에 우왕청심한 부활밖에 안 갖고 갔어. 그럼 사람이 그래서 give and take라고 그리고 부채에서는 인과 응보라고 그랬어요. 인지상정.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. 그럼 불효 부모 사후해라. 상타 하부청. 부모님한테 공경을 못하는 게 어떻게 자식한테 효도받기를 바라겠냐?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지.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박수가 나오지 치라라고. 아 그래도 배움이 있는 분들은 박수치네. 그럼 각설이도 다 배워야 돼. 그럼 내가 노래 한 곡 갈게요. 사는 게 뭐 있어? 아니 시렸다가 좋아지니 그런데 인생 거야 나만 말고 먹기가 남는다 사랑하기란 미워도 정말 잘해줬다 미워도 미워도 사랑한다 사는 게 뭐 있어 없어 박수면서 인생 뭐 있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아니면 말고 모르세요 내버려 모르세요 좋았다가 싫어지고 싫었다가 좋아지니 그런 게 인생이거든요
사랑하기 미워도 미워도 사랑하자. 살아보면 이 죽은 말 울까요. 미워도 미워도 사랑하자. 사는 게 뭐 있어 없어. 인생 뭐 있어 없어. 웃으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. 아니면 밥 먹기라. 사랑하기 미워도 미워도 날씨야. 와, 여기 공중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. 남겨봐 드려주세요. 공연장이니까. 추운 날 울고 미워도 미워도 사랑하자. 사는 게 뭐 있어 없어. 인생 뭐 있어 없어.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. 인생 뭐 있어. 웃으면서 하루 백년 삽시다 여러분.